대신 운전할 수 있나요? 조건이 뭐, 있죠. 예,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네. 첫 번째. 첫 번째. 보험이 적용이 돼야 된다. 가로 열고 만 몇 세 이상.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태안의 접수가 네, 접수가 이제 양도 양수 신청서라고 저희가 양도 서류 이게 양서 서류가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양수인이 네네. 되는 거고 네네네. 서류 접수가 태안 쪽에 8일 8일? 그럼 일주일 후에 일주일 15일 내 15일에 네, 15일 월요일에 허가가 납니다. 무슨 허가가 나는 거예요? 화물 운송 허가. 아, 화물 운송 허가. 쉽게 얘기하면 네네. 이게 노란 넘버 허가예요. 아, 이게 그럼 차랑 상관없이 허가가 먼저 나오고 나서 허가가 지금... 먼저 나와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허가권은 넘버는 먼저 이전하되 네네네네. 그 다음에 하는 게 2번이 이제 2번 2번이 15일 날 이제 허가 완료예요. 네네네. 이제 3번은 뭐예요? 허가증이 나왔으니까 네네네. 이제 최종 등록을 해야 돼요. 차량 등록. 아, 차량 등록을 이때 하는 거예요? 네, 아. 다 끝난 다음에. 아. 허가가 완료되고 아. 허가가 났으니까 등록하기 전에는 네네네. 이제 협회에 들려서 네. 그것도 제가 다 일일이 아니 저희가 다 다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만 설명드리는 네네. 거고 협회에, 협회에 와서? 가는 이유가 네네. 이 허가증을 들고 가야 돼. 아, 들고 가. 그래야지 아, 아. 얘네가 공문을 내려주는데 아, 공문을 내려줘요. 양도 차량이랑 양수 차량이랑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버를 이전할 거라고. 이전할 거라고. 네, 협회에서 이제 대표차 공문을 줘요. 대표차. 차량에는 허가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네네. 아직까지는 내가 사오는 그 차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 소유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넘버는 아직 이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허가만 났고 노란 번호판은 전 차에 달려 있어요, 아직. 아, 그래서 네네. 전에 달려 있는 차에서 내 차로 옮겨 가겠다는 서류를 또 제출을 해요. 공문을 발행을 해서 요걸 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 가냐? 최종 등록은 자동차 등록은 어디서 해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하겠죠. 네,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갈 거예요. 네네네. 요 갈 때 차장님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는 요때 서류가 필요해요. 아~ 그럼 며칠이겠어요? 15일에서 또 한 3일 정도면 아, 대충 맞네요 그러면. 네, 네. 마지막에 차 찾으러 갈 때 중간에 이제 요쯤에는 특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차가. 차가 지금 다음 주부터 들어가 있는데 네. 차 특장이... 계속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받기 전까지는 네네네. 요때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번호판을 뜯어야 돼요. 4번에 등록하러 갈 때 그 번호를 반납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이때쯤에 번호판을 뜯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뜯어서 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등록해서 네네. 노란 넘버, 이제 신규 넘버로, 새 넘버로 바뀌어서 네네.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출고할 때 가서 장착하고 아, 제가 장착해도 돼요? 응, 장착해도 돼요. 이거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제가? 그 영업용 화물 전문 보험팀이 따로 있어요. 어디에요? 이거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어디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아, 우리 일반 손보사 아, 있잖아요. 사장님이 해주는 게 제가 이제 네. 영업부 아니 그. 네. 근데 저희가 전화 갈 거예요. 저희 담당자가 있어요. 요거 영업 아. 전문으로 하는. 아, 여기 소개시켜 네, 여기서 네, 산출해서 네. 비교 견적해서 네네네. 안내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꼭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딴 데서 네네. 하셔도 돼요. 네네. 딴 데 물어보고. 그 3번, 4번 사이에요. 네. 보험 가입돼 있어야 된다. 네. 뭐 사업자는 제가 이번 주에 바로 만들어야 되죠. 미리 만들지 않아도 돼요. 어, 언제 만들면 됩니까 이거는? 이거는 다 끝나고 만들어도 돼요. 사업자는 네네. 선택사항이에요. 자, 다 끝나면 뭐 나오겠어요? 이거 두 개 나와요. 네네네. 허가증은 미리 나와 있었고 네네네. 최종 등록사업소에 우리 4번까지 하면 차가 명의가 이제 변경된 요거 두 개가 이제 세트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 사업자 만들려면 요거 두 개 들고 가야 돼요. 아, 이게 두 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업자까지 내야 유류카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하이패스도 그럼 제가 어디가 딴 데 가서 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등록증을 들고 네네네. 단말기를 들고 네. 전국 어디나 네네. 톨게이트 있죠? 네네네. 톨게이트 옆에 보면 사무실들이 네네. 다 있어요. 아, 네. 거기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저 말고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만약 제 대신 내가 뭐 그 어디 놀러 할 때 대신 운전할 수 있나요? 조건이 뭐 있죠. 예,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네. 첫 번째. 첫 번째. 보험이 적용이 돼야 된다. 보험 적용. 네. 네. 그리고 네. 거기서 가로 열고 보험 가, 적용은 네.
가로 열고 만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네네. 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이건 용업용이니까. 네네네. 자격이 주어지죠. 사장님도 아, 자격이. 자격증이 있는 분. 아 이거 그 한마디로. 화물 종사자 자격증. 화물 종사자 자격증. 네. 네. 그 두 가지만 성립이 되면. 네네. 해도 돼요. 그러면 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벌. 아 24, 30대야 그렇게 열심히 하죠. 저 같은 나이야 이제 좀 힘들죠. 이제. 알잖아요. 내 이제 내 체력이나 이런 것들. 내 체력을 알죠. 내 틀에 맞게 해야지. 맞잖아요. 네, 무리하게 할 수 없고.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너무 또 놀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내 주변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거죠. 넘버 달린 차가 통째로 사장님 명의로 넘어가면 네네. 매도용 인감으로 그 차를 빼낼 거예요. 그래야 사장님이 구입한 차 등록이 가능해요. 분리를 해야 아. 나하고 때 넘어온 다음에 그걸 분해를 시키려면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렇죠. 파는 이제 알았습니다. 잔금은 접수되면 보내주셔야 돼요. 아마 월요일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만약에 이게 영업용을 안 사고 지입 남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50만원, 100만원 올라가는데 한 몇 개월 기다리는데 보험료에 뭐 추가적인 그런 것도 아, 생각을 해야죠. 아 맞네요. 남반 올라가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는 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 선이지. 아, 이거를 50 더 100 받자고 뭐 5, 6개월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에 뭐에 자고지에 들어가는 세금에.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아 감사합니다.